춘천에는 비가 왔지만 설악산은 오늘 온통 흰눈으로 뒤덮였다고 하죠. 네, 오늘 백두대간은 수놓았던 형형색색의 단풍을 뒤로하고 이제 겨울의 문턱을 넘는 분위기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설악산 중청대피소 주변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였습니다. 등산로와 대피소 주변엔 세찬 바람과 함께 눈이 펑펑 내립니다. 오늘 오전 설악산 정상 부근에서 내리기 시작한 눈은 오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적설량은 7cm가량으로 내일 오전까지 최대 5cm가량 더 내린 뒤 그칠 전망입니다. 지난달 10일 공식적인 첫눈이 내리긴 했지만 전혀 쌓이지 않아 이번 눈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첫눈이 됐습니다. 한 겨울에 그 정취를 느낄 수 있고요. 아, 눈이 이제 많이 쌓이다 보니까 새롭고 기분도 상쾌하고 겨울산의 그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겨울 영동 산간 지역에 평년보다 많은 강수를 예고하고 있어 눈도 지난해보다 많이 내릴 전망입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든 채 많은 이들을 반겼던 백두대간 일대가 이제 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